안녕하세요. 원래 옛날에 치면 한갑입니다. 지금 한갑이시라고요? 예. 택배 경력이 총 몇 년이신가요? 글쎄요, 한 14년 됐나요? 14년이요? 네.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잠시 세월 빨라요. 잠시 갔어요. 청춘을 마쳤죠? 다른 택배 어디 하셨었나요? 옛날에 롯데 택배 있기 전에 현대 택배부터 했죠. 진짜 옛날부터 하셨네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중에는 날렵하신 거 아닌가요? 전 날렵하죠. 날씬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분들 보면 택배 일을 해서 무릎도 아프고 뭐 무거운 걸 들어서 뭐 어깨도 아프고 뭐 팔꿈치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많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제 택배 생활하면서 14년 동안 결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근을 지금까지도? 예. 외치러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롱런 할 수 있는 비결. 뭐 기본적인 초년에는 제가 젊어서 운동을 많이 했고. 어떤 운동을 하셨었나요? 위험한 운동했습니다. 위험한 운동이요? 복싱했습니다. 오늘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건 아니죠. 복싱을 얼마나 하셨었나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죠. 마라톤도 했고. 마라톤도? 젊어서 운동을 많이 즐겼어요. 헐. 프레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하면서는 음주를 많이 안 했죠. 음주를. 아. 음주를 많이 안 하고. 술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술 좋아하죠. 아, 옛날에 근데 술 먹고 길바닥에도 많이 잤죠. 아, 근데 왜 술 안? 이제 결혼해서 좀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막 각오를 많이 했죠. 아, 그 전엔 안 성실하셨나봐요. 안 성실했죠. 성실해도 이제 술로 워낙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없이 결혼하니까 집사람 젊이고 따라왔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절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저는 진짜 없이 사겠어요. 결혼 생활을. 결혼할 때 100만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100만원이요? 네. 100만원에 7만원짜리 달체가 비싸겠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도전도 많이 했고. 혹시 그러면 하셨던 일 좀 쭉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아이고. 무역도 해봤고, 뭐 노점상도 해봤고, 도둑질 빼곤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도둑질은 안 하셨던 이유가? 제가 너무 많이 와서 따라오시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여기는 건강하잖아요. 이제 돈은 됐고. 돈은 됐고. 지금 그간 일하시면서 많이 벌어 놓으셨으니까. 네, 많이 벌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해방은 됐어요. 운동삼아.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은 푸시업 50개 기본이죠. 매일 하세요 그걸? 매일 또? 매일 합니다. 푸시업 50개 기본, 스쿼트 100개 기본. 스쿼트까지? 예. 턱걸이 10개 기본이죠. 거의 맨날 한다 봐야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저는 이제 열심히 사는 게 자식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자전 원래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큰 데 있잖아요.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따님이 아빠 이제 일 그만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러진 않나요? 그래 저는 요번에 일 좀 줄였어요. 올해.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그래 일자리 창출 하나 했잖아요. 사람 하나 들어왔잖아요. 새로. 아, 남들. 원래 하시던 그거를?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 제가 기회했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그럼 물량을 줄이기 전에 예. 하루에 몇 개씩 하셨나요?
그때는 뭐 대략 한 400개 안팎했죠. 마늘 따나 450개. 평균 400개였죠, 평균. 근데 이제 신선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쫓기니까. 8시까지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70까지 먹는 걸 하려고 길게. 70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노후 대책의 최고의 그거는 일하는 거다. 10억이 있는 것보다 한 달에 현금 창출을 300만 원도 하는 게 더 낫다. 작년까지 물량 안 줄이고 하셨을 때는 네. 수입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월 수입이 한 700에서 한 800 됐죠. 그때 와. 집사람이 좋아했죠. 지금은 오늘은 몇 개 받으셨어요? 오늘은 245개인가 나왔어요. 245개?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글쎄요. 한 400에서 450 정도. 뭐 뗄 거 다 떼면 얼마 정도? 그 정도 떼고요. 아, 떼고? 예. 아, 근데 그것도 적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게 버는 거 아니죠. 구루마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시나요? 저는 웬만한 구루마 씁니다. 아, 그래요? 다 직접? 네. 구루마들도 무겁고 물건들도 무겁고. 와, 근데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이 전 아파트도 그렇고 닫히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네. 아, 세이프를 하시네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밑에 내려가면 욕먹으니까. 자꾸 걸으면은 밑에 내려가면 욕먹어요. 옛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택배 이미지가 좋아져서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욕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탁 내려와서 1층 가면 욕부터 했죠, 사람들이. 제가 더 못하니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맘마이 보고 더 욕을 많이 했죠. 복싱 10년 찬지도 모르고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데. 일하시면서 네. 지겹거나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십몇 년을 택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택배하면 세월 진짜 짧아요. 제가 안에 진짜 한 100가지 일은 해봤을걸요? 근데 그중에 택배가 최고입니다. 시간도 잘 가죠. 월급 잘 나오고. 제가 제 카톡글에도 있지만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제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입니다. 뭐 배송을 떠나서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면은 그게 멀리 갔을 때는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그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일을 바라지 마.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사는 거 달라진 내일은 없다. 내일 당장 변하지 않고 모레 변하지 않아도 오늘 뭔가 조금이라도 한 가지 나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나무도 땅속에서 7년, 10년을 커도 그게 성장했을 때는 하루에 7세씩, 10세씩 큰다잖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게 저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